꼬리도 없었고 항문도 없는 상태인 것 같았어요. 엑스레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변이 이제 차 있어요. 모두가 왜 이렇게 생겼지? 응?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.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을 다 갖고 있는 거. 여기 보시면 꼬리도 없고요. 요 자리에 항문이 없고 여기 보이는 자리는 소변 나오는 생식기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소변하고 대변이 같이 나오고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얘가 지금까지 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파요? 미안해 미안. 이렇게 좀 닦아주니까 그 부분이 아팠는지 저러네요. 저희 가족이 캠핑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떠돌아다니던 개였어요. 처음 만난 개였어요. 보신 것 같은데? 네, 이쪽 어디서 본 것 같은데? 주인이 있는 개예요? 모르죠. 갖다 버린 것 같은데. 또 많아요, 저렇게 버린 것도. 주변에 이게 다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해서 도움 주고 싶어서 데려온 거예요. 그냥 이제 병원에 데려갔어요. 자체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. 불쌍. 치료를 해서 좀 장애가 있더라도 살릴 수만 있으면 좀 살려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 불행 중 다행인 건 항문은 없지만 그 대장이죠. 직장하고 그 작은 경부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. 그쪽으로 변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그나마 아이가 사망하지 않고 여지껏 그 살아온 것 같은데요. 모두가 왜 이렇게 생겼지? 응? 이게 남자예요.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. 보통은 남자애들은 여기에 성기가 달려야 되는데 얘는 여기에 성기가 있거든요.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을 다 갖고 있는 그거를 이제 반음양이라고 하죠. 사실 제가 임상을 20년을 하고 뭐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. 한 케이스는 우리가 이만큼 아이는 실질적으로는 남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이가 먹고 뛰어놀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항문을 복원해주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직장과 질이 연결된 관을 없애는 수술, 이게 두 가지 수술을 오늘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. 항문을 새로 만들어줬고요. 일단 수술이 이제 잘 됐습니다. 네.
회복 중에 이 전염병이 발견이 됐고 전염병 때문에 이제 구토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심해지고 이제 파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 다양한 전염병들이 감염이 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짧은 생을 어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. 더 이상 아이 아픈 아이들이 유기돼서 또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.